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 미니 테스트 1번 16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핑카 문제인데 이 단락 같은 경우는 딱 보면 알지만은 우리 연결사 문제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문장 넣기, 그 다음에 순서 문제 거의 그런 걸로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 물론 또다시 빈칸 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 하지만은 워낙 이제 순서와 문장 넣기 단서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좀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고, 자, 이런 우리가 단락을 공부할 때 선생님이 늘 하는 얘기지만은 어떤 식으로 단락이 전개가 되는지 크게 너희들이 파악한다면 그렇게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자, 그럼 들어가도록 할게. Causal relationships, 바로 인과관계는 are not always simple, 항상 단순하거나 straightforward. Straightforward 하면 막 솔직한, 직설적인,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해서 좀 이해하기 쉬운,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다. 그래서 인과관계라는 것이 항상 단순하거나 좀 이해하기 쉬운 게 아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 인간관계도 있지만은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좀 복잡한 그런 인간관계도 있다 이거겠지? 자, 이게 일단 이 단락은 인과관계에 관한 이야기야. 자, 그러면서 한 가지에 있어서 한 가지 것으로 effects, 결과들이 can have more than a single cause, 단 하나의 어떤 원인 이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하나 이상의 아주 여러 개의 원인으로 인해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얘기했잖아. 단순한 게 아니다. 그리고 이해하기 쉬운 게 아니다. 왜? 여러 개의 원인들이 하나의 결과를 일으켜낼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이제 예시가 들어가지.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It may be that. 그것은 that 이하일지도 모릅니다. 자, 여기서 it은 바로 앞 문장이지. 그러니까 결과가 단 하나의 원인 이상을 가질지도 모른다라는 것은 바로 that 이하일지도 모른다. My lateness, 내가 늦은 것이 was in part, 부분적으로 야기되어졌다고. 뭐에 의해? 교통체증에 의해 부분적으로 야기되어졌다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제 어떤 직장에 이제 지각을 했어. 근데 그 지각을 한 게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100% 그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지각한 게 아니라 교통체증은 지각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원인 중에 일부였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교통체증에 의해 부분적으로 야기되어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하면서 that 이하라고 가정해봐. 해놓고 이 that 이하는 끝까지 간다. 그러면 that 이하절 안에 while절이 들어가 있지. while 부사절. while 부사절 다음에 이렇게 pp형이 왔다라는 것은 여기서 뭐가 생략돼 있어? 바로 I was가 생략됐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야. 부사절에서 주어 비동사는 생략을 할 수가 있잖니? 그러니까 해석은 이거지. while hung up in traffic. 내가 교통에서 정체되어 있는 동안, 교통에 붙들려 있는 동안 이 뜻이지. I ran low on gas. 나는 아주 gas를, 그러니까 그 기름에 있어서 낮게 달렸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기름이 거의 떨어져 가고 있었다 이거야. 기름이 떨어져 가는 채로 운행하고 있었다. And so, 그래서 had to stop, 멈춰서 fill up, 그 기름을 채워야 했다. 라고 한번 가정해 보라는 거지. 자, 이 얘기가 지금 아까 위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단 하나의 원인 이상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예시잖아. 그러니까 하나의 원인으로서 교통체증이 있는데 이게 원인의 다가 아니라 우리 한번 가정해봐라. 다른 원인도 있다고 이 얘기지. 그 또 다른 원인으로 제시하는 게 뭐니? 기름 떨어져가지고 바로 주유소에 들어가서 그 연료를 충전하고 가야 된다. 이거 아니야. 자,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또 이런 거 문장 넣기 괜찮지? 또 한이 나오잖아. 바로 위에서 가정해라 했는데 또 밑에도 suppose가 나오지. 근데 이거는 이제 또한, 왜? 위에서 한번 가정을 했으니까. 그래서 또한 한번 가정을 해봐라. that 이하라고 뭐라고. neither event alone. 자, 그 사건들 중 어떤 것도 alone, 혼자서는 would have made me late. 나를 늦게 만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번 가정해보자. 얘기지.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 neither event라고 했는데 여기서 나와 있는 이벤트가 뭐야? 첫 번째 이벤트는 바로 교통체증에 의해서 늦은 것. 두 번째는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기름을 넣고 가야 됐기 때문에 늦은 것. 바로 이 두 가지 원인이 단독으로 지각하도록 한 게 아니라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결국 나를 지각하게 했다라고 한번 가정해보자는 거지. 자, 그래서 In the jargon of causal research, 인과관계의 연구에 그 전문 용어에 있어서 multiple related causes, 아주 여러 개의 관련된 원인들은 are referred to simply as causal factors. 자, 간단하게 인과 요인이라고 언급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의 이런 인과관계, 그러니까 이제 원인들, 그 문제를 일으키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원인들이 인과 요인이라고 언급된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인과 요인이라는 이제 용어를 소개를 하는 거지. 자, 그러면서 이제 게다가 하면서 이게 어디에다 붙느냐? 바로 크게 첫 번째 문장에서 선생님이 인과관계는 단 하나의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좀 복잡하게 일어날 수 있다. 어떤 결과가 그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제너럴한 이야기인데 이제 또 다른 제너럴한 이야기를 하나 더 붙이는 거야. 그래서 게다가 그 결과들은 블랭크한다. 블랭크한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가 블랭크한데.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예시가 나오지. 그러니까 이 블랭크에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뭐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지? 바로 이 예시, 구체적 진술,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빈칸을 추론할 수 있겠지. 그럼 한번 들어가 보자. 자, 예를 들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담배를 피는 것이 causes lung cancer, 폐암을 일으킨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뭐에도 불구하고 despite the fact, 바로 사실에도 불구하고, 사실 다음에 동격이지, 추상명사 뒤에 동격이다, 뒤에는 완벽이다. 자, 어떤 사실? 몇몇 흡연자들이 will not contract lung cancer, 폐암에 걸리지 않을 거라는 그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거는 병렬이야. 자, 그리고 어떤 사실? 몇몇, 그러니까 폐암에 걸리지 않는 그러한 몇몇이 will not be smokers, 흡연자가 아닐 것이다 라는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흡연을 하는 것이 폐암을 야기한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사실 흡연을 한다라고 해서 100% 다 폐암에 걸리는 게 아니잖아. 그냥 어떻지 흡연을 했을 때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바로 이 얘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이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되겠니? 어떤 결과가 어떤 정해진 원인으로 인해서 100% 그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다. 항상 변함없이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다. 그게 될 수 있는 게, 자, 우선 답을 보면 4번밖에 없어. 그래서 need not invariably, 변함없이 관련될 필요는 없다. 뭐와? 주어진 그 인과 요인과 변함없이 관련된 필요는 없다는 거지. 지금 예에서 보여지는 그 인과 요인이 뭐야? 그 인과 요인이 바로 담배 피는 흡연이잖아. 이 흡연이 반드시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바로 폐암이지. 그러니까 요 폐암이 바로 결과를 나타내는 거지. 우리가 바로 이 결과와 그 흡연이 인과 요인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흡연이 100% 연관될 필요는 없다라는 거지. 부분적으로 영향을 준다라는 거다. 자, 그래서 at this last example suggests, 바로 이 마지막 예가 제시하는 것처럼, 자, 이 마지막 예는 바로 위에서 언급한 바로 이 예야. 자, 담배 피는 것이 폐암에 영향을 준다는 거, 그게 100%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그 얘기지. 자, 이 마지막 예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인과관계 설명은 종종 뭐에 관한 것이다? About groups, 그룹에 관한 것이다. 뭐가 아니라? Not individual, 개인에 관한 게 아니라 그룹에 관한 거다. 인과관계 설명이 어떤 각각의 개인을 가지고 이 사람은 이거로 인해서 여기에 걸렸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렇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행동을 했을 때는 A라는 행동을 했을 때는 B라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전체적인 관점, 그룹의 관점에서 설명을 한다는 거지. 자, 그래서 그 주장 해놓고 이거는 동격이다. 흡연이 폐암을 야기시킨다는 그러한 주장은 means, 뜻합니다. 해놓고 대절이지. Among people, 사람들 가운데. 일반적으로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몇몇 종류의 실험실 동물들 가운데에서 흡연이 is one factor,
하나의 요인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어떤 요인? 바로 폐암에 기여하는 그러한 하나의 요인. 그러니까 100% 흡연이라는 것이 폐암을 야기시키는 게 아니라 폐암을 일으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흡연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고 하겠다. 자, 그래서 뭐 빈칸 들어가는 거는 너희가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단락 같은 경우 전체 흐름이 어떻게 되니? 전체 흐름만 한번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 이 단락은 사실 순서와 문장 넣기가 나오기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제너럴한 이야기로서 인과관계가 단순하지가 않다. 인과관계에 있어서 어떤 결과가 하나 이상의 원인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복잡하다는 거지. 그거에 대한 이제 예시가 좀 나온 거야. 그 다음에 또 제너럴한 이야기로서 그 결과란 것들이 변함없이 어떤 주어진 인과 요인과 변함없이 관련될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인과 요인이 반드시 뭐 예를 들어서 그 결과를 일으켜내지는 않는다는 얘기지. 그 예로서 또 이제 나오는 게 바로 흡연이 폐암과 100% 폐암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거에 대한 이제 예시가 나왔잖아. 그지?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러한 마지막 예가 제시하는 것처럼, 바로 위에서 언급한 이 예가 제시하는 것처럼 인과 설명은 종종 한 개인에 관해서의 얘기가 아니라 좀 전체적인 그룹에 관한 얘기라는 거. 그래서 그룹에 있어서 이런 원인이 있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것을 또 구체적으로 또 설명하고 있는 이런 단락 구조라는 거. 이 전체적인 흐름을 잘 파악해서 이 순서와 문장 넣기 대비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16번은. 자, 그래서 16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